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완벽해요. 이렇게 놓으면 차량들이 안정화가 되고 좀 복잡하긴 해요. 디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까지 그 연료를 채우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쁜 게 없잖아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디젤을 이렇게 가져와서 주유소를 여기다가 만드는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콘크리트도 여기까지 가지고 오고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다 콘크리트라네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가지고 자동화를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 더 확장을 했고요. 여러분 복사를 하게 되면 이제는 벨트까지 저장이 됩니다. 좋아요. 벨트랑 파이프랑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되니까요. 좋아졌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이제 과학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이걸 할 건데, 기계부품, 전자부품, 연구 장비랑 연구실 장비에다가 액화질소. 액화질소는 질소 플러스 액화질소 이걸로 만들기, 그 강철로 만들기 때문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액화질소 자체를 넣어주게 되면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는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만 만든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쭉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오죠? 그 다음에 오고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량 부품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강철. 그러면은 강철도 이쪽으로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쪽 앞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간 많아요. 공간 많으니까 여유를 두면서 만드는 게 좋고, 여기다가 옆으로 좀 옮기죠. 옆으로 좀 옮기고 여기다가 우선 과학팩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차량도 하나씩만 만들어 주면 돼요.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과학팩 만들고, 그럼 이제 2차 과학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차 과학팩은 연구실 이거에다가 액화 질소가 들어가면은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여기 들어가고요. 이 앞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차량을 이제 좀 대량화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량, 그리고 이거 들어가고 강철 들어가고 유리 들어가고, 유리는 아직 자동화를 할 수가 없죠. 이쪽 어딘가 있다가 유리 만들어서 유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만들고요. 트레이드를 눌러서 이제 트레이드로 해가지고 유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유리라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차량을 다음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철. 철은 여기. 오케이, 철 여기 있죠? 여기서 찍고 하나, 둘. 둘. 두 칸 찍고 하면은 철 라인도 완성되죠. 어차피 이쪽 라인으로는 아야야 이거 다 없애. 꺼짐. 이거 다 꺼짐. 아니다. 이거는 그래요. 필요 없죠. 오케이.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다음 거 쓰면 다음 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필요 없고요. 여기다 강철도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강철 여기 있습니다. 이게 강철이에요. 강철을 이대로 강철도 이렇게 넣어주면은 강철도 그대로 들어가고요. 유리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유리는 트레이드로 해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후원을 한번 해줘야 돼요. 평판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을 한번 해줘야 되고 배에서 여기서 선박시키 해주면은 80개 선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이 수쪽까지 가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빡셀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은 알아서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과학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액화 질소. 액화 질소는 질소 플러스 강철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그러면은 좀 바꿔줘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 놓고 여기다가 탱크 좀 나와봐. 이거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이 벨트에 보시면은 이 파이프 밸런스 있죠? 이거를 하나 딱 놓으세요. 이거 딱 놓으시고 이 두 가지가 나오는 제품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제품은 하나가 막히면은 하나가 안 나옵니다. 이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 밸런스를 하나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놓고 여기다가 두 개의 파이프 하나 들어가고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로 두 개의 라인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기를 클릭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어디를 우선순위 해야 되죠? 여기를 우선순위 해야죠. 여기를 우선순위 딱 놓으시면은 여기가 먼저 다 찬 다음에 여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그 나머지가 일로 들어가서 연소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깔끔하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여기가 먼저 차요. 그 다음에 그쵸? 여기 안 나오죠 이제? 여기가 먼저 차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나가게 될 거예요. 질소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희는 이제 질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야 왜? 왜 갑자기 왜 안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다이렉트로 안 되는구나. 이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연결한 다음에 우선순위가 그러면 이제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먼저 나가는 걸로 해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질소도 필요하니까요. 그럼 이제 질소도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질소가 들어오고요. 이제 질소랑 강철이랑 이용해가지고 질소랑 강철이랑 이용해가지고 뭘 만들지? 이거 야 그거 어떻게 만드냐? 잠깐만 야 우선 배 야 이쪽 왜 안 오니? 자 이제 꺼야 되나? 이거 끄고 여기서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좀 더 기다려보죠. 저것을 체크해놔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가져갑니다. 저거를 체크해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오케이 두 번째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가 아 화학공장이구나. 화학공장 2 이게 20초당 2개 20초당 4개 가능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하나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죠. 이거 하나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아오 잠깐만 이쪽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놓고 파이프라인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강철 강철은 이쪽으로 가면은 못 가기 때문에 꼬아서 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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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꼬아도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만드시면은 보세요. 지금 소형 굴착기 연료가 없음. 이게 지금 디젤이 문제예요. 디젤이. 디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문제다. 그러면은 이거 완성이 되고요. 메카질소도 이제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꺼짐 내보내기 꺼짐 차량으로 못하도록 여기도 꺼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액화 질소가 들어오고 있고요. 액화 질소를 오우 아 이거 나 위로 올려야 되겠다.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쪽 어쩔 수가 없네. 여기서 찍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두 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야야야야 에이 이쪽으로 온 다음에 Q를 눌러서
하면은 됩니다. 굿. 이렇게 연결하면은 야 되죠?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슬슬 부족해지는구나. 그러면은 전기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되겠죠? 전기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 그리고 물에서 만들면 돼요. 여기 물 있는 곳, 물 있는 곳에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 놓고 만들면 되고요. 이게 만들면 되고 우선은 이제 여기서 시그널을 여기다가도 하나 이렇게 놓으시면은 됩니다. 석탄 내보내기 못하도록 놓고 여기다가 이제 차량을 좀 더 배차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올 거고 자 볼까요? 여기 이제 다 실렸으니까 이쪽 가서 화물 배달하면은 유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만들면 있어서의 유리는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해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벌목 설정 해주고요. 오케이 벌목 설정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이쪽 석탄이 들어가고 있는지 보고 석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이제 돌아가고요. 전기 걱정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도 보시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이제 저희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제2 연구실 이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두 개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요? 양쪽으로 놓을까? 민폐는 되지 않겠네요. 그럼 양쪽으로 양쪽으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됐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화학 이렇게 완성이 됐죠? 됐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후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살 수가 있어요. 200개가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이 정도 80개만 사도 이 차량 하나 만드는데 두 개씩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네 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80개만 사도 160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80개만 사도 40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160개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차량 만들매 있어서 아주 문제가 없고요. 이거는 지금 디젤 때문에 그래요. 디젤. 석탄 여기 되고 석탄 되고 이거 이제 차량을 슬슬 또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두 번째 차량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 차량 만드는 재료는 이거 보시면은 간단하죠? 30개에다가 고무에다가 조금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부시고요. 슬슬 완전한 자동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죠. 뭘 먼저 업그레이드 할까요? 차량 전기
차량도 하고 전기도 하고 그다음에 폐수 처리도 해야 되고 오케이. 폐수 처리를 하려면은 이거 진행을 하면 되고요. 20대를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유리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 여기서 앞에다가 창고를 놓고 그다음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과학도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 원래 유리를 만들려면 여기서 해야 돼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유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유리부터 하자. 유리하고, 우선 이 차량 숫자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 전기 시설이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 하고, 소금, 전기 분해 하지 말고, 유리부터 한 다음에 이쪽 폐수 처리를 해서 우리 오염도 이 수질 오염을 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F3을 눌러서 건설 부품이 좀 여유된다 싶으면 또 사고, 여유된다 싶으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량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직은 뭐다? 여유롭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슬슬 이제 좀 부셔야 돼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한참.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그 단계가 5까지인가 내려가야 돼. 5, 4, 5. 지금 여기는 보세요. 여기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는데, 여기 되면은 딱 떨어져요. 근데 1까지는 내려가긴 좀 그러니까 딱이 정도. 4? 4 정도까지만 내려가면 되고, 이제 F를 눌러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쪽 이렇게 나오시면은 오케이. 모래를 캐고, 여기가 보시면 지금 2잖아요, 2. 여기가 2단계고, 4가 거의 한이 정도 등급이기 때문에 물이 넘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만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모래도 캐고, 여기다 이제 좀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을 하고, 여기서 모래를 캐가지고 올리고, 모래가 지금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돌아와요. 지금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모래를 캐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벨트로 또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모래 넣어주고 이제 모래를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하니까 유리. 유리는 모래로 이용하니까 모래로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래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진짜 다 벨트로 해야 돼요. 컨베이어 벨트로 만들어버리는 게 좋고 여기다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원유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좋고요. 놓고 3대 정도만 극도로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선 2대 정도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너무 지금 차량이 바쁘니까, 극도로 바쁘니까, 차량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이제 이거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씩 만들면서 유리도 가지고 오면서, 됐죠? 더 사요. 더 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유리를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차량을 좀 대량화로 만들어야 되겠죠. 부스트 좀 걸고. 지금 콘크리트가 부족하죠. 부스트를 걸. 나머지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부족한 게 없는데 콘크리트가 좀 부족하니까 콘크리트 좀 걸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완벽하게 이제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었어요. 이것도 좀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줘야 될 것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벌목기 항만 시설도 돼 있고, 그쵸? 다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디젤을 이쪽으로 한번 끌고 가볼까요? 지금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오케이, 파이프 2니까 디젤을 여기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어차피 지금 위로 올려서 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3단으로 높여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문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